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우리가 읽고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창립 사경의 두 번째 집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셨는데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지만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참 소리가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들 뭐 고음에 또 그냥 올라가네 조용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소천하신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고 은준관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스콘신주의 미러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러키 시립병원 입구에 한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로 보이는 유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뇌성 소아마비까지 겹친 비참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몹시 당황한 병원 당국은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은퇴한 간호사인 메이 램키라고 하는 분에게 그 어린 생명을 위탁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메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52세의 은퇴 간호사로 진실된 신앙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죽어가는 그 어린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린 생명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수 있는 반사 본능마저 없는 이 불쌍한 생명을 두고 메이 부인은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소생을 위한 메이 부인의 피나는 헌신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그러나 레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어린 식물인간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움직임도 웃음도 눈물조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메이 부인은 드디어 눈물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자신의 뺨에 레슬리의 손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요?
이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의 고통의 세월인지라 기도라기보다는 항의 어린 독백을 했던 메이브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슬리를 껴안고 온갖 재활요법을 다 해갑니다. 그렇게 계속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마침내 18년간. 그러니까 레슬리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과 주변의 친구, 친척들 일제히 모두가 다 이제는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이븐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메이브인. 그러나 자신만은 레슬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또다시 고백하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째서 이 아이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한 이 기도는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의 끈을 푸는 것처럼 침대 옆에 있던 기타줄을 퉁 하고 퉁겼어요.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 그 순간 메이브인의 머리에는 음악이다, 음악이야 소리가 지나갔어요. 남편과 부인은 레슬리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오디오 시스템으로 큰 소리를 틀어서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레슬리의 손을 끌어당겨 피아노 연습을 유도해 보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레슬리는 또다시 응답 없는 옛 식물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1971년 추운 한 겨울 어느 날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들려오는 큰 음악 소리, 피아노 소리에 메이브인이 잠을 깼어요. 누군가 그 새벽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레슬리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메이브인과 그녀의 남편은 떨리는 가슴으로 레슬리의 방을 향해 갑니다. 설마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소를 머금은 레슬리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8년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모습, 그 기적의 모습을 보는 순간 메이브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의 순간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어찌나 큰지 그의 노래소리는 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일이 알려지면서 레슬리는 TV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간 박사님도 당신께서 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할 때에 레슬리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직접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에 일어난 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52년 전에 일어난 실화예요. 이때 레슬리의 기사를 쓴 기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이 나온 기적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물론 이 실화는 메이브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메이브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은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또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의 대면이고 호흡인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아예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영혼의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패배로 이어져요.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죠.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고민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도 간곡히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하여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갔을 때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약 16년 동안 예배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교수들이 부임을 하면 반드시 먼저 3년 동안은 담임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교회를 알아야죠. 목회를 알아야죠. 가끔 가다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회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법을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신대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해오면 반드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한 3년 10개월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금호동에 있는 서울의 금호동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다 하고 교육전도사님 두 분이 아이들 부서 이제 감당하고 제가 어른은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죠. 뭐 수요 예배 설교해야죠.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죠.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해야죠. 신방해야죠. 상담해야죠. 그러면서 주중에는 또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학위 마치고 곧바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니까 강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 신방이라도 갔다 오면 이제 저녁에 겨우 강의 준비하는데 그럼 새벽 1시, 2시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강의 준비 겨우 끝나면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또 새벽 기도에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절대적으로 모자르고 아침에요. 눈이 안 떠져요. 너무 피곤했어요. 학기 말 되니까 막 입안 다 터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학교 사택에 있었고 학교가 서울 금호동 저기 광장동에 있는데 워커힐 밑에 광장동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금호동까지 가려면 강변북로 따라서 한 25분 30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제가 운전하다가 강변북로에 제가 졸았어요. 전 게 아니라 아예 잤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탁 떴는데요. 제가 강변북로 이게 중앙 가드레일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차가 끽 하고 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야 교통사고 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좀 더 졸았으면 차가 부딪혀서 넘어갔든가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닌 시간이면 뒷차가 와서 받았든가 갑자기 서니까 아마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진짜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이러고 있다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놈의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새벽기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기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날마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새벽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의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어쨌든 그러고요 교회를 갔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개인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날 울다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주목사야 네가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야 네가 목사라며 너 신학교 선생이잖아. 네가 목사 후보생 가르치는 선생이잖아. 그런데 아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정말 그날은 그냥 울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날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 원수 무리들 다 물리치고 이제 높은 왕좌에 오르실 텐데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마태복음 20장 21절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 원수의 무리를 다 물리치고 보좌에 앉으실 때 제 두 아들 한 녀석은 국무총리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마땅히 기도할 바 빌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쉬운 모습도 연약함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에는 당장은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은 화를 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기도를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괴로워하죠. 아까 메이 부인처럼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아마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지금 거의 40년이 넘도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완강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권사님은 거의 포기 상태예요.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또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탄식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못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몰라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그럼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성령님은 한마디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행위. 이게 오늘 본문에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마땅히 빌 바조차 모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심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때때로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보시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성령님 지금 순간에도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가슴을 치시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조언부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뒤로 숨겨놓은 채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 탄식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육신의 피곤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세요.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빌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제 기도를 돌아보면 그동안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도 참 많아요. 제가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죠? 아까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동안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 영화를 좀 꼭 볼 게 있다, 그 영화 꼭 봐라, 옛날에 그 비디오로 볼 때 시절입니다, 꼭 그걸 보라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코미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의 사람 이름이죠. 전능한 브루스. 근데 그걸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이제 그 비디오를 빌렸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브루스라는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하던 리포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일은 맨날 허드렛 일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찼죠, 나중에. 아니, 나도 일 잘할 수 있는데 맨날 주어지는 일은 허드렛 일만 주어지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국장이 이 사람 보고 저 지방에 시골 내려가서 보도를 하나 따와라. 그래서 이 사람 내려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고생만 잔뜩 하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장한테 대들죠. 날 골탕 먹이려고 글을 보냈냐? 하면서 막 그랬더니 국장이 아, 싫은 관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관둔다 그러면서 사표를 집어 던지고 뻥뻥 차면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제 직장도 떨려나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사태질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말이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거 unfair하다고, 이게 뭐냐고 이제. 나 직업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흑인 배우가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흰 모자 딱 쓰고 흰 양복에 흰 바지에 백구도 딱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한테 이야기해. 야, 이 녀석아,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아니,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그렇다.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니?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나 이제 직장까지 떨려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참 듣더니, 야, 그래. 근데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피곤하다. 나도 힘들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내가 너한테 내 올마이티 파워를 내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나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건 네가 이제 해라. 그러고는 탁 돌아서 가시는 거야. 돌아서 가시는데 턱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야.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턱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발을 내딛는데 안 빠져. 두 발짝, 세 발짝 안 빠져. 신나가지고 이제 그 호숫가를 달려 나왔어요. 그다음부터요,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데 다 되는 거야. 길 가는데 빨간 소화전이 있어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소화전을 터져라 하는 게 소화전이 뻥 터지면서 물이 분수처럼 샥 올라가고 말이에요. 저쪽에서요,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이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치마가 샥 올라가. 별짓을 다 해. 며칠 동안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되는 거야. 신났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와글와글와글 소리가 들려오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근데 수백만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도하니까 이게 뭐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인터넷 이메일로 올라와라. 딱 그러니까 이메일로 막 하고 시작하는 거야.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예스 노 예스 노 대답하는데 지가 그걸 무슨 수로 다 대답을 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올 몽땅 예스로 땅 때려버린 거예요. 다 예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됐다 이러고 자자 두 발 뻗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차를 뒤엎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요, 뭘 지고서는 막 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게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됐대. 내가 1등,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단돈 $17,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어떻게 1등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냐? 이거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사람들이 다 로또 사면서 신이시여 1등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예스 그랬거든. 다 1등이야. 2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그런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다 들어주셨더라면 이 지구는 벌써 지옥이 됐겠구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옥이지, 지옥.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 어르신들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요. 남자아이를 원했다고요? 그러면 전부 다 남자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전부 남자들만 태어나. 그러면 1세기, 2세기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시커먼 남자들 만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지.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2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하나님. 저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고 이거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구한 적이 많은데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하나님 뜻인 게 아니죠. 이거죠. 간구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52년 전에 그 감동적인 얘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완전한 불가능이었던 그 레슬리를 구원해낸 이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메이브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기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브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 맺었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브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브인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브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던 레슬리의 그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던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브인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이제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봅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나요?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 말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려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쳐주세요.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기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그럼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레슬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희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탄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할 수 없이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체험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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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